독일통 사투리 여왕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오늘 지금 여기 어디 가느냐면은 제가 저번에 만명 기념으로 라이브를 찍었었던 그 우리 동네 테니스장에 가거든요. 저기가 입구입니다. 무슨 일이 있냐면 조그만 이벤트를 할 건데 우리 테니스 클럽 사람들 모아놓고 BTS 다이너마이트를 틀어주고 같이 재밌게 놀 거예요. 저도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한번 보러 가시죠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알콜 없는 거. 조정 중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Vielen Dank fürs Mitmachen. Ich liebe euch, Tennisfreunde. Also, 가시면 안 됩니다. 뒤풀이 있습니다. 나는 리얼 솔직 반응. BTS야 미안하다. 또 나름대로 일단 홍보를 받잖아요. 한번 따라하면서 응해주는 생각이 할 만큼 했다. 많이 못다 이거. 오늘 이렇게 저희 서울 테니스장에서 40대, 50대, 60대, 70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그 일반 독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BTS 뮤직비디오를 켜놓고 한번 해봤는데 조금 황당하긴 황당하네요. 조금 예상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한국 분들이 한국 노래를 아무래도 좀 더 좋아하듯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, 그 독일 노래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실험적인 리뷰였습니다. 즐거운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. 어찌됐거나 뭐 재밌었는지. 아, 그래도 독일 라디오 신세대들한테 유행하는 플라넷이라는 라디오에는 매일 나와요. 웬일이야. 오 마이 갓. 요새 많으시죠?
파네라 안 들었거든. 빈뉴스랑 술 한 잔씩 다 돌리고 비용 좀 들었습니다. 근데 수익 좀 못 할 것인데. 아, BTS 정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술값 다 나온 거 광시혁 PD에게 모르겠습니다. 빅히트사 빌보드 차트 2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주, 200주 계속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런 뜻에서 네, 집에 왔는데요. 벌써 11시 반입니다. 여러분,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. 효과가 있는지. 조금 더 많은 연령층의 분들이 BTS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작은 이벤트를 했습니다. 네, 여러분, 그러면 BTS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 K-POP 더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아, 너무 기분 좋아. 진짜 소름 돋는 거 있죠, 여러분. 너무 감동이다. BTS 자랑스럽다, 정말. 흥해라 흥, 다이너마이트. 터지라 다이너마이트. 어이소 보이소 구독하이소.